초보는 간등당했습니다. 추하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리트할 걸. 대신 고래밥을 먹었습니다. 사크리트. 똥공격. 아니, 물음표에 왜 이렇게 애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 얼눈도 산삼유물로 감금됐습니다. 빼신. 노갈! 가뿐한. 또 얘야? 이번엔 똥공격 잘 먹히겠지? 와, 쓰레기 같은 게임. 상점을 가고 싶은데 왼쪽에 불 많은 것도 땡기긴 땡긴다. 상점을 갑시다. 카드 자꾸 너무 못 먹어서 죽는데. 아니면 엘리트 가지 말고 일반 몹 파밍을 해서 카드나 죽 좀 뽑아볼까? 3턴 하네요. 아, 킬각 완막했으니까 상관없죠. 예비 발돌림 구르기. 발돌림이라도 집어넣을까? 이거 파워카드. 뭐라도 진짜 좀 진짜 무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킬차. 진짜 파워카드 한 장이라도 없어서 뭐라도 나와주길 바랐던 때가 너무 많아. 일단 하나 집어보겠습니다. 이배신 엘리트 가도 되긴 될 것 같은데. 단투 다리 걸기. 보스가 저거네요. 이제 카드 딱히 더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빼신네. 아, 유독 저기 위에서 강화할 기회 있으니까. 알세트. 도갈 고기? 도갈 고기?
알라스크. 알 합시다. 조수. 플라스크 별론디 갈까? 저거 튕겨내기 갖고 싶긴 한데 저거는 뭐 2층 가서 찾아봅시다. 12면체요. 왜 저딴 쓰레기를. 안 돼. 너무 많이 때렸네. 너무 심하게 때렸어. 플라스크 썼어야 했는데. 완막을 노려보자. 플라스크, 플라스크, 플라스크. 과연? 잡았죠? 완막이다. 근데 2층에 가면은 보기 흉한 선택받은 자가 나오고 2층에 가면은 선택받은 자랑 저거 몹들이 여러 발이 나와서 2층 넘길 자신도 없다. 트리플 버드. 진윈디님, 어서오세요. 킹단원의 갓. 수비를 하나를 할까, 두 개를 할까. 아, 또 나왔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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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전없이? 괜찮없이 2단원? 부르기?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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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
배신맨? 괜찮 나왔네. 괜찮은 집어야지. 아니 단원 두 장인데 괜찮은 집어야지. 타격 혐오. 부적. 오리 알콘. 채팅창을 조금만 올려달라고요? 이제 잘 보이시죠? 이거나 먹어. 에. 약화 옆에다 걸걸. 아! 버렸네.
버릴 거면 왜? 킹 단원 멸시. 근데 뭐 어차피 안 되네요. 아, 어차피 못 썼잖아요. 가, 꺼져. 내장 꼬챙이 망단. 다 필요 없습니다. 고개 내놔, 고개. 잘까? 죽지만 말자. 엘리트 두 마리. 엘리트가 두 마리였어. 저 빌어먹을 엘리트가 둘이었다고. 이거 홀수 드로우 안 돼서 이번 턴도 못 쓰는데. 아까 하나 집었어야 했네, 그러면. 어차피 못 쓰니까 버리고. 저도 당연히 강화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아닌데, 여기서 발돌림을 들고 있을 게 아닌데. 두 장을 드로우해선 안 돼. 근데 여기서 그냥 맞고 있어야 되나? 대단원 때문에? 제발 이런 게 나올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데미지 모자란다. 약판에 상관없겠지? 걸려도? 괜전 맨 밑에 있네. 맨날 이 게임은 그런 식이야. 셔플하는 사이에 드다더니요? 과연? 이제 여기서 죽겠구만. 내가 무슨 수로 얘들을 버텨? 연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 장 들어오 안 되죠? 어떻게 해도 안 돼. 네, 오리 불량 가능했었죠. 20일, 30일.
무력화를 들고 있었어야 했나? 이번 턴에 어차피 못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주는 건가? 막았네. 대단원 잡았어. 자. 고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일단 상점. 극히 혐오스러운 거 나왔어. 다리 걸기 올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잠깐만. 인공물. 까먹을 수도 있지. 대단원을 쓰려면 요러면 쓸수 있지. 기벽 포션 혐오. 아, 잡았네. 잡았으면 됐지. 괜전 강화하고 수비 하나 지우고 살거 없지. 아니요. 아, 아드레날린. 에서 드로 안 써야 되지. 제비랑 탈출구까지 다쓸것 같으면은. 설치를 안 써야 되지. 닷은 첫 턴에 10방어도를 줘요. 포션 먹어야 되지. 42, 49, 44.
수비세장 때문에 판도라 쓰기는 좀 그런데요. 연기. 저거 디버프 3개라서 저 써봤자. 상점 갑시다. 하나 더 지울 거야. 설치, 다리 걸기, 제비. 괜찮도 없어. 폭주, 다리 걸기, 비출구. 내가 파워를 안 썼구나. 대단원 욕심 부려서 파워를 안 썼어. 이번 턴만 막으면 되죠. 아니, 고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드로우 찾아볼게요. 아, 잠깐만. 저거 먹는 거 아닌데? 다시 할까? 자, 이제 누굴 죽일 차례인가? 수비? 배신? 배신도 이제 하나면 돼. 근데 배신 하나면 되긴 하는데, 아, 굳이 또 지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굳이 안 지워도 되니까. 진짜 타수 다 지우겠네요. 타수 다 지운다니 얼마나 행복한 발상인가. 팔로우요? 해피해서님, 걸로 감사합니다. 하늘님, 말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이걸 실수했네. 아니, 팔로 보다가. 아, 팔로 보다가 실수했어. 고개가 이제 나왔네요.
이거 엘리트 쭉 잡을 수 있겠는데? 아, 잠깐만. 아, 이게 안 되네. 핸드가 차서요. 와, 저거, 안 돼. 제발. 그래. 드루가 많으니까 확실히 안정적이야. 이제 제비 쓰고 아니다 하나 버리고 써야지. 이러면 대단원 되지. 재수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재수는 있을 거 아니야. 잡대기라뇨. 이게 얼마나 잘 짜여진 건데 지금. 알 덕분에 정말 정말 운 좋게 짜신 거예요. 이렇게 대기 잘 짜실 리가 없는데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덱이 잘 짜여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 이거는 서순했네. 이거 대단원 한개 써도 안 죽잖아. 고개 먼저 쓰고 이거 천천히 수비하는 식으로 가야 되나? 설치, 다리 걸기, 탈출구, 설치, 랜덤. 답이 없어. 아유, 센스님, 구하러 감사합니다. 센셋인가요? 센스? 센셋? 감사합니다. 배신. 발. 탈. 천. 일단 다음 턴은 봐야 될것 같고. 고개 올리고. 아니다, 지금 쭉 돌리자.
접수 들고 있고. 퍼즐요? 뭐안 맞으면 되겠죠. 근데 맞음. 안 맞았네. 아, 약화 걸려서 데미지가 안 나와. 둔화트 서순 틀림. 제비. 아, 드론은 과하게 맞네. 일단 고개 쓰고. 수비를 써야 되나? 빰빰. 설치, 다리 걸기, 다리 걸기, 제비 제비, 다리 걸기. 발효되어 버린 고대 포션을 하시오. 램리니뿔, 예비뿔. 펜전 단골사 폭수 맹독 대단원 들고 가고. 아, 이거 이제 좀 먹을까 이거죠? 맨날 썩히다 버려. 제비 설치 다리 걸기 궤도. 실수했네. 실수한 줄 알았는데 막았네요. 약화가 들어가니까 방어가 또 되네. 발돌림 쓰고 이상한 것들 버리고 전천 탈출구 제비 탄성 설치로 다리 걸기 올리고. 이제 괜전 좀 강화해야겠다. 아, 보스 까마귀야? 도넛? 아예 도넛이면은 또 저거 헷갈린다. 다리 걸기, 폭주 고개, 걔도, 으이, 두 번이었지. 걔도 써. 이거 전략가나 뭐 비슷한 거 있으면 좋겠다. 그냥 돌리고, 탄성, 탈출구. 설치 폭주 예비. 코스트 뻥칠 만한 게 저거 설치가 있긴 한데 저걸로는 다 커버가 안 되지. 아, 잘못 버렸다. 신속 포션. 아, 저거 인공물 다 갖다 버리기만 했네. 포스트 뻥칠 거 없는데 압도라도 쓸까요? 아, 실수 평소에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죠. 저도 제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하는데 실수 정말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지. 제 영상을 제가 봐도 이가 갈립니다. 단탄 두 장 들어오고. 뽑을 거 없죠. 지울 돈 안 될 텐데. 되네. 그러면은 진짜 수비 타격 다 집어버려? 어차피 하이랜더는 안 돼. 하이랜더는 어차피 안 되고 이제 단분사나 총공격 중에 하나 버리면 되겠다. 총공격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성 충성. 폭주, 광기, 압도. 이거 단분사 써도 되죠? 그러면 보스전에서는 괜찮은 전략 강화해야겠죠? 저거 말고는 딱히 강화할 거 없어 보이네요. 10댐 써도 되지. 흐릿함, 작도, 단검분사. 아, 흐릿함 쓸까? 다리 걸기 두 장이면 다 막지 않으려나? 괜전 강화하고. 아 이제 발놀림 저거 필요도 없다. 발놀림 지울 거 그랬나? 인공물 다 집어. 약화 걸어야 돼. 대단원 한 장 빠졌네요. 에임바. 아니 퍼펙트 에이밍에 감탄이 나오는군요. 예비 먼저 쓰고 폭주 제비 압도 다리 걸기. 평소에는 드럽게 안 맞지만 별 필요 없을 때는 정말 잘 맞네요. 아, 어지 좀 버려. 필요 없어. 고개. 대단한 더블.
폭주 탄틀? 고개? 폭주 없지? 그러면은 설치로 대단원 올리고 실수했네. 제비 탈출구 예비 돌리자. 그냥 앞도 쓰고 돌려. 아야, 치워요. 아, 뭐 대충 해도 잡지 않겠습니까? 네, 끝났잖아. 이제 머리 쓰지 맙시다. 폭주, 다리 걸기, 압도. 나 이제 머리 안쓸 거야. 계단은 좋아요. 1625장. 1층에서 1댐 맞았었죠? 아닌가? 3층에 와서야 대기 모양새가 갖춰졌어. 2층에서는 누가 맞았고. 진짜 욕심을 부려도 부려도 결국에는 대단원 대기 되죠. 이렇게 잘 짜여질 수 지는 게 진짜 욕심 부려야 가능하고, 이거 사실 필요 없는 카드. 이거 아뭐 물론 쟤들도 열심히 일했는데 저게 없었으면 더 세긴 셌을 거예요. 1층에서 1댐인가 맞았을 거예요. 제가 틀리는 거, 제가 다시 보기를 봐도 엄청 많이 틀려요. 근데 방송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만. 아니다. 아, 그래.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방송하느라 그래요.